오늘의 뜬 뉴스, 오늘은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. 유 박사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네, 광복절 69주년 대통령 경축사, 먼저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? 네,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그 제의를 했습니다. 하나는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 협력을 제의를 했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과거 그 문화 유적에 대한 공동 발굴 사업, 이거를 이제 또한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분야를 그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의 그 이제 협력, 이런 거를 이제 제의를 한 거고요. 그렇죠. 또, 8.15면은 뭐, 항상 이제 나오고 나는 일본과의 이제 문제. 예. 일본에 대해서는, 내년을 바로 그 한일 관계가 이제 서로 출발하는 원년으로 삼자, 그것을 위한 이제 정치적인 이제 결단을 일본 정부를 향해서 또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. 예예. 예. 내년이 이제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니까 새로운 원년으로 삼자 이런 거였었군요. 예. 먼저 북한에 대해서 그 환경 분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천이나 산림을 남북 공동으로 관리해 보자. 또 문화 유적을 공동 발굴하자. 지금까지 8.15 경축사 같은 이런 데에서는 주로 정치 군사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약간 좀 소프트한 얘기가 제한된 것은 어찌 보면 좀 이색적이에요. 그렇죠? 예,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남북이 상당히 뭐 이제 적대적인 관계, 뭐 냉각 상태를 뭐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, 뭐 한꺼번에 푸는 것이 아니라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뭐 점진적으로 좀 풀어나가겠다. 그러니까 좀 신뢰를 먼저 좀 되찾는 것이 순서다. 아마 이런 뭐 판단의 그 이제 맥락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지금 오늘은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비정치 분야에 그러한 이제 뭐 제의를 이제 내놨습니다만은, 북은 북대로 또 우리 쪽을 향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대북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, 이런 거를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뭐 제의는 합니다만은 뭐 엇박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서로가 지금 요구하는 그 내용이 또 제의하는 이제 성격이 서로가 그 초점이나 어떤 방향이 상당히 이제 다르기 때문에, 예, 뭔가 좀 서로가 엇박자를 내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얼마 전 우리가 제안한 그 고위급 회담 뭐 의제를 한정하지 않고 일단 만나자라고 제안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죠? 예, 그렇습니다. 북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정식 가부 간의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. 처음에 북한에 대해서 그 고위급 회담 뭐 제의를 할 때만 하더라도 정부 쪽, 우리 정부에서 나온 얘기도 뭐 의사 조치의 뭐 해제 가능성이라든가 상당히 좀 전향적인 분위기가 한때 감지가 됐습니다만은, 예, 그 다음날 바로 그것이 아니다, 또 선을 긋는 그런 이제 입장으로 되돌아가 버려 가지고, 예, 사실은 그 우리 정부도 이 북에 대해 가지고는 여전히 기존의 어떤 입장에서 뭐 별로 달라진 거는 없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서로 약간씩 좀 엇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언제쯤 이게 마주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. 예. 북한에 대한 이야기, 일본 이야기 언급하셨는데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발언들이 있었습니까? 경축사에서? 예, 뭐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얘기를 꺼냈습니다. 예. 그러니까는 지금 뭐 국정의 뭐 최우선 과제를 이제 경제 활성화에 두고 정부가 이제 주력해 나가겠다, 이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. 예. 그러면서 결국 이제 여야 정치권에다가 그거를 위한 이제 협력을 뭐 주문을 이제 했습니다. 이거는 역시 또 지금 뭐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뭐 세월호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은, 예, 역시 또 서로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,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고 각자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만 이제 하고 있는, 예,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 대통령의 역시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그런 이제 기조를 가지고는 지금 이제 경색돼 있는 지금 정국을 풀어나가는 그런 계기를 삼기는 역시 또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. 정치라는 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건데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여당이 좀 들어주고 또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 활성화 야당이 좀 들어주고 이렇게 안 될까요? 예,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정치인데
오늘 뭐 대통령의 그 정축사들 뭐 뜯어보면은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했는데 예. 정작 또 반대로 야당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건 아예 언급조차 없어가지고 일단 야당의 얘기는 별로 뭐 지금 귀에 오르고 있지 않다. 이런 어떤 또 내심이 좀 드러난 거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알겠고요. 자, 프란치스코 교황 오늘은 또 어떤 말씀들을 내놨습니까? 네, 오늘 뭐 미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거는 바로 이제 세월호 참사에 관해 가지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얘기를 할지 이것이 뭐 국내외 이제 최대 이제 관심사가 이제 됐었습니다. 예. 오늘 그 기도를 했습니다. 그 3종 그 기도에서 이제 교황이 세월호 그 유족들의 그 고통을 좀 달래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여러 가지 이제 꺼냈고요. 예. 특히 그 한국 사람 들이 공동선을 그 실현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좀 해야 한다. 이러한 이제 또 당부 이런 소망을 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예.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어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왜 이제 연대와 그리고 또 어떤 협력의 가치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지 왜 세월호 참사를 우리의 문제로 또 인식을 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거를 또 이제 원론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예. 아마 좀 주문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예. 뭐 예컨대 진상규명 뭐 이런 등등 좀 구체적인 특별법 이런 얘기까지는 교황이 직접 하시기가 좀 그랬겠죠? 예, 그렇습니다. 뭐 교황이 뭐 종교 지도자로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뭐 종교적인 어법으로 그렇게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. 하지만 그 얘기에 이제 담긴 그 내용을 뭐 곰곰이 뜯어 보면은 사실은 저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러 가지 그 아주 상당히 강한 메시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강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다 예.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메시지라는 게 물신주의로부터 벗어나라 또 공동선 실현하는데 함께 연대하라 이런 거 있죠? 예, 그렇습니다. 오늘도 우리 사회를 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그 미사에서 강론해서 교황이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. 예. 말씀하신 대로 이 물질 경쟁 여기서 그 무한 경쟁과 이제 뭐 맞서서 이제 싸워라 하는 뭐 그런 얘기. 또 물질의 유혹에 또 이제 맞서서 싸워라 하는 이제 이런 얘기. 예. 그리고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 고통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 이런 거를 놓고 보면은 한국 사회의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황이 상당히 그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성찰적인 주문을 한 거다. 그렇죠.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 국민 모두 마음속에 큰 울림이 좀 퍼지길 기대하고요. 네. 예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그리고, 예, 예, 말씀하세요. 예, 그리고 이 세월호 문제에 관해 가지고 교황이 예. 상당히 이번 방한 과정에서 깊은 관심을 보인 거, 뭐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또 유가족들을 따로 만나고 한 거 이런 거는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아마 이거를 상당히 그 교황이 적극적으로 껴안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. 그렇죠. 직접 만나신 유족은 잠시 뒤에 목소리 듣겠고요. 오늘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 박사였습니다.